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피부가 금방 지치고 민감해지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예민해진 피부를 쉽고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제품 3가지를 오늘 소개할게요. 제가 요즘 꾸준히 사용 중인 제품들인데 특히 피부에 뾰루지가 올라오거나 피부가 따가울 때에는 꼭 이렇게 3가지만 사용해서 스킨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스킨케어를 시작하기 전 울긋불긋하고 건조한 피부예요. 저는 뾰루지가 자주 나지 않는 편인데 요즘은 왜인지 자꾸 뾰루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세안 후 첫 번째 단계로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진정으로 유명한 미샤의 개똥숭 라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받고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스팟팩으로 묽고 가벼운 앰플이 듬뿍 들어있으며 패드는 스펀지 같은 느낌으로 앰플을 가득 머금고 있어요. 앰플은 가볍게 흡수되며 끈적이지 않아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밀착력이 좋아 붙이고 돌아다녀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양 볼에 패드를 하나씩 붙인 뒤 5분에서 10분 정도 후 떼어냅니다. 패드의 사이즈가 커서 볼이나 이마에 붙이기 좋고 떼어낸 후에는 피부결을 닦아내고 손으로 두드려 흡수시켜 마무리합니다. 이 제품은 무엇보다 피부에 열감을 내려주는 효과가 정말 좋은데 지금 검색해보니까 제품이 나오지 않네요. 설마 단종된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 슬프지만 개똥쑥 에센스를 화장품에 적셔서 사용해도 효과는 비슷해요. 그 다음은 세럼인데요. 이 제품은 제공받아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스포이드 타입으로 뚜껑 윗부분을 눌러 스포이드에 세럼을 채워 사용하면 되고 투명하고 묽은 제형인데 약간 매끈매끈하게 펴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점성은 없고 가벼운 제형으로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하기 좋아요. 보습력이 엄청 강하지는 않아서 처음 3일 동안은 3번 레이어링했고 그 이후로는 2번만 레이어링해도 충분할 정도로 피부가 금방 진정되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듯해요. 뾰루지가 자주 나서 고민이었는데 이 제품은 한 번의 사용만으로 즉각적으로 진정되는 피부를 느낄 수 있고 한 병으로 완전히 달라진 피부 컨디션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 개선 지수가 무려 147%라고 해서 저도 꾸준히 한 병 다 쓰면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손으로 두드려 흡수시키면 끈적임 없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림을 발라 마무리해요. 저는 피부가 예민할 때 오히려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볍지만 진정 효과가 확실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실키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바를 때에는 수분감이 팡팡 터지듯 그리고 피부를 감싸듯 아주 부드럽게 펴발려요. 사실 아주 유명한 제품이라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거칠고 푸석하고 따가운 피부에 효과가 좋았답니다. 뾰루지 진정에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제가 느낀 가장 큰 효과는 따갑고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거였어요. 끈적이지 않는 마무리감이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예민해진 피부를 케어해주는 제품 3가지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안 그래도 마스크 때문에 답답한데 피부 컨디션까지 나빠지면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린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